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5 하반기 카오스 강연의 사열을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가위는 잘 보내시고 오늘 오셨나요? 추석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한가위 때문에 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바로 다음 날이 지난주여서 저희 카오스 강연하는 수요일에 여러분들 오시기가 좀 힘드실까봐 한 주는 쉬었고요. 그래서 2주 만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저희 다시 만나게 되니까 혹시라도 카오스 강연에 대해서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오스 재단은 올해 하반기에 빛, 색즉 시공이라는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서 강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강연이 있었고요. 오늘이 세 번째 강연 날입니다. 첫 강연은 오늘도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오세정 교수님께서 빛이란 무엇인가, 빛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두 번째 강연은 역시 같은 과의 윤성철 교수님께서 성시경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태양과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주를 건너뛴 여러분이 많이 기다렸었던 날, 세 번째 강연 날입니다. 세 번째 강연의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연자인 최철희 교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무대 위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직접 화면으로 보시면서 최철희 교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을 드리려고요. 제가 길게 소개하는 시간을 짧게 줄이고 바로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바이오밋 내공학과의 최철희 교수입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실 내용은 우리는 빛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지만 카오스 재단에서 약 10번에 걸쳐서 빛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요. 아마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의 시간은 빛과 생명에 관해서 아마 관한 주제일 겁니다. 다음 시간은 뭐첫 번째, 이게 빛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우리 오세정 교수님께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즉 식물의 광합성 과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는 주로 동물에서 빛을 이용해서 사물을 보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좀 밋밋한 주제를 다음에 있는 한세 가지 정도로 약간은 이상한 질문들을 풀어가면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투명인간도 빛을 볼수 있을까? 자, 투명인간은 우리가 안 보이는 존재죠. 근데 투명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명인간이 빛을 볼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이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빛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파 중에 일종이고, 그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왜 가시광선만 우리 눈에 보일까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또한두 번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빛을 어떻게 보는가 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일 거냐? 자, 여기 힌트가 있죠. 그림에 이제 저기 보이는 거는 멘티스 새우라는 이제 그 다른 동물체인데 우리보다 훨씬 그 발달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연 투명인간도 빛, 사물을 볼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자, 벌써 오세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벌써 한 3주가 가까이 흘렀으니까 한번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빛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파동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한 곳에 위치해서 다음 번까지 가는, 근데 이제 쭉 일정 시간에 가는 속도가 있는데 당연히 빛은 빛의 속도로 가죠. 근데 그 빛의 속도로 가는 동안에 얘가 넘실넘실 돌아갈 텐데, 이게 얼마나 빨리 진동을 하느냐에 따라 빨리 진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내 가는 거리가 짧게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가는 시간은 똑같은데 빨리 진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훨씬 더 빨리 진동하는, 그래서 원래 파동의 경우에 에너지는 이 파동의 높이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빛의 경우에는 이게 또 입자성이 있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빛이 이런 파장이 얼마나 빨리 진동을 하느냐를 가지고 빛의 에너지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 그런 빛 알갱이가 몇 개가 있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빛의 밀도, 빛의 개수가 되겠죠. 광자의 그런 개념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빛은 전기적인 성질과 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은 이 전체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게 뭐 라디오 파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마이크로웨이브에 쓰이는 이런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적외선, 그리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가시광선보다 훨씬 에너지가 큰, 다른 말로 하면 파장거리가 짧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진동을 하는 빛에는, 자, 보라색보다 더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 있죠. 그 다음 거기서 더 짧은 것은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부르고요. 더 짧은 것은 감마선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몸 물체를 본다. 우리 이제 생체긴 하지만 우리 몸도 결국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과 빛이 어떻게 만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간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간유리가 얼마나 탁하냐에 따라 빛이 일부는 이렇게 다 투과가 돼 버릴 거고요. 또 일부는 반사가 되거나 아니면 경로가 꺾이는, 원래 경로와 바뀌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산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유리에 흡수가 돼서 대부분 유리의 경우에는 그게 열 에너지로만 바뀌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빛을 보려면 사실은 빛이 지나간, 핥히고 지나간 흔적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핥히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투과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경로만 싹 바꿔서 싹 지나쳐버리면 그게 우리한테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려면 반드시 우리 몸에 그 흔적을 남기는 바로 이런 흡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물질을 훨씬 더 작은 단계까지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럼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위는 분자죠. 분자는 이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양자 역학에 따르면, 보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원자는 안쪽에 이렇게 양의 전하를 띄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양전자와 중성자가 있고, 바깥쪽을 마치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돌듯이 전자들이 일정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가 많아지면 마치 위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을 쐈는데 추진력이 세면 셀수록 어떻습니까? 더 지구로부터 멀리 떠나겠죠. 비슷한 원리로 더 먼 궤도를 이제 돌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이제 그 물질과 빛이 만났다고 하는 것을 원자 단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원래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일정 궤도에서 전자가 좋아하는 빛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이걸 비유를 할 때 그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유사하다고 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인공위성이 지구와의 거리는 약간 속도만 높이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씩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일정하지 않은 불연속적인 어떤 에너지 준위를 가진, 그게 바로 이제 양자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값을 가지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 빛을 받아들여서 얘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가지는 빛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보다 좀 작은 에너지라면 얘가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철봉을 잡지 못하고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좀 더 센 빛이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철봉을 잡지 못하고 역시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바꾸는 데는 알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얼마나 높이 뛰느냐. 그러면 우리가 높이 뛰기를 할 때 세게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높이 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빛의 에너지는 파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데, 에너지가 낮은, 즉 덜 빠르게 진동을 하고 따라서 한 번의 파장거리가 긴, 만약에 가시광선 영역대에서만 국한해서 본다면
붉은색의 빛이 가장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파장거리가 0.7 마이크로, 마이크로라 그러면 100만 분의 1 미터가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붉은색 빛의 경우에는 한 칸 정도밖에 못 올라가죠. 그런데 파장거리가 가장 짧은 에너지가 높은 파란색 빛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자가 빛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거냐? 자, 조금 물론 이게 이제 안정된 에너지 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던 전자는 뭐 사물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에너지가 됐다가 아 이제 힘들면 어때요? 원래 좀 편안한 자리 가서 좀 눕고 싶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막 높은 궤도에 갔다가 근데 아래에 빈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좀 때를 노리다가 적당한 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대신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다시 잃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잃어버릴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은 에너지를 만약에 내는 경우에는 들어오는 빛과 나가는 빛이 이제 똑같은 빛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 이제 흥미로운 현상은 이제 그렇게 이제 빛이 나가는 게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전자가 이렇게 빛을 받아들여서 에너지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빛을 때려주면 이제 더 이상 전자는 올라갈 데는 없죠. 근데 요 탁 건드려주면 이 빛이 나가는데 줄이 아주 사이좋게 어깨동무에서 발을 맞춰서 나갑니다. 이게 바로 레이저의 기본 원리가 되고요. 아마 이 레이저는 제가 여기 한번 세 번째 후쯤에 우리 또 카이스트의 이영희 교수님이 또 굉장히 재미있는 강연을 레이저와 강연 관련돼서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는 자 내가 받은 대로 줄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자, 바뀌는 빛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거로 줄란다.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빛 에너지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쓸데없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열 에너지는 그냥 확산돼버리고 우리가 잘 쓰지 못하니까 우리 열 에너지라는 거는 분자 단위에서 보면 분자의 진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으로. 혹은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A라는 화학 물질이 빛을 받아들여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좀 막 뛰노는 높은 상태로 갔어요, 에너지가. 그런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를 B라는 약간 성질이 다른 화합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광화학 반응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 광화학 반응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그 광합성이나 아니면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할 그러니까 빛을 우리의 이제 신경세포의 활성으로 바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광화학 반응에 결국은 이제 우리 눈에서 눈은 마치 카메라와 비슷한데 결국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카메라의 필름 부분이 되겠죠. 필름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눈 뒤쪽에 있는 망막이 되는데 망막에서 일어나는 일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레티날이라고 하는 화합물질 뭐 자세히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거는 이 레티날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제 팔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놈이 빛을 받아들이면 여기 에너지를 받아갖고 힘이 나서 팔을 쭉 펼칩니다.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 바로 미세한 요 작용이 바로 우리가 빛을 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자적인 메커니즘이 됩니다. 하나 또 흥미로운 거는 이 레티날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레티놀, 즉 비타민 A의 친구예요. 비타민 A의 유도체입니다. 그리고 구조에서 보시다시피 레티놀은 카로틴이라고 하는 홍당무의 그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색소를 반으로 딱 자르면 바로 그게 비타민 A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당근 먹어라. 왜? 당근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A가 결국 이제 눈에서 빛을 감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비타민 A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야맹증이라고 해서 이제 밤에 잘 사물을 못 보는 바로 그 원리가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 레티날이라는 화합물질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눈에 있는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빛을 딱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의 특정 부분에 이렇게 레티날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티날이 제가 이제 손으로 레티날을 꽉 잡고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굽혀져 있는 상태죠. 근데 얘가 손을 쭉 펴면 손에 담기 힘들어서 손의 모양이 바뀔 거예요. 바로 레티놀을 잡고 있는 이 손에 해당하는 것이 옵신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몸에서
그 시각을 센싱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체 분자가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옵신이 잡고 있는 레티날에 의해서 이제 빛이 생성이 되는 건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투명 인간은 자, 투명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빛이 어디에 흡수되지 않고 다 지나가야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빛이 흡수가 된다면 흡수된 빛만큼 거기가 어둡게 우리한테 보일 거예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100% 투명하다면 그 투명 인간은 장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투명 인간이 영화에서 나오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 표현되는 거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여자 투명 인간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남자 투명 인간이고 원래 남자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데를 이 사람들은 가요. 가서 몰래 안 들키고 보고 먼저 범죄도 저지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잘못된 거는 볼 수가 없어요. 투명은 됐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있고요. 하지만 더 실제적으로 투명 인간이 빛을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눈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눈의 구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의 눈은 흔히 이제 동물의 눈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이제 그 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의 눈을 특별히 우리가 카메라 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카메라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고 기능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바뀐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눈을 흉내를 해서 카메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이 카메라 눈이 아니라 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형태의 눈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눈은 거꾸로 우리의 자식인 카메라의 이름을 떠서 카메라 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면 앞쪽 부분은 결국 카메라 앞에 렌즈, 조리개 뭐 그런 것처럼 빛을 좀 다루는 부분이에요. 광학적으로. 그 다음에 카메라의 뒷부분에 지금은 이제 예전에 아날로그일 때는 필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CCD 모듈이 거기 들어있겠죠. 빛을 실제로 이제 그 감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게 망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 아마 이런 아날로그 카메라를 다뤄보셨던 분들은 이게 뒤를 열고 필름을 넣은 다음에 반드시 닫아야 돼요. 이걸 열고 카메라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빛이 들어가서 카메라가 그냥 필름은 사진 너무 하얗게 빛이 새 들어가면 그렇죠? 우리 눈도 똑같습니다. 눈이 여러 개의 막으로 쌓여 있는데 특히 뒷부분은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그 다음에 앞에서 들어온 빛이 일부는 흡수된 다음에 다시 뒤에 갔다가 반사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검은 막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들어오는 빛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투명 인간은 그러한 암실이 없으니까 결국은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온 빛까지 막막을 저기서 온 빛까지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온 빛인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실제적인 이유는 아마 뭐 투명 인간이 존재하진 않지만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볼 거다. 그게 이제 제 이론입니다. 그렇죠? 예외는 뭐 이런 형태의 투명 인간이라면 그냥 눈만 뜨면 보죠. 이거는 그냥 바디 페인팅을 해서 서 있는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대신 돌아다니지 못할 거예요. 조금만 돌아다녀도 금방 들킬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빛이 물체와 이제 이거는 일종의 좀 약간은 커다란 물체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까 간유리를 예를 들어봤죠. 경로가 바뀐다. 바뀌는 거는 크게는 산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특히 산란 중에 바로 뒤로 되는 산란은 반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혹은 그 물체에 흡수가 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만 그게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물체에 흡수된 빛 에너지는 분자 단위에서 본다면 분자의 그냥 단순히 분자의 진동 에너지 이건 이제 흑체 복사를 생각을 해야 되고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시각은 그런 열 에너지를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유일한 예외라면 뱀이 적외선 카메라처럼 이 적외선을 볼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그런 열 에너지를 감지를 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물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의 시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원자 혹은 분자의 전 그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이제 광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죠.
특히 뭐 뒷부분 바로 이제 다음 파트에서 얘기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빛 가시광선, 그 다음에 또 여기 일부 써놨는데 자외선, 우리는 못 보지만 벌이나 새는 자외선의 일부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걔네들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게 뭐냐, 얘는 이제 분자와 원자를 우리가 원하는 정도만큼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다음번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 더 기억하실 거는 비타민 A의 유도체인 실제 레티날이라고 하는 분자가 실제로 빛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고, 빛을 받아들이면 레티날의 구조가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변하는 거를 옵신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 변화를 센싱을 해서 이제 그게 시각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